자, 흑토마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 울진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오렌지 배추를 보고 또 이렇게 잠시 내렸습니다. 여기 이곳은 아직까지 오렌지 배추가 상당히 착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오렌지 배추가 비가 내리면서 썩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곳은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착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렌지 배추 밭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약을 치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울진 쌍전리 산 돌배나무입니다. 천년 기념물 제 408호고요.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산 146-1번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쌍전리 산 돌배나무는 나이가 약 250년 됐습니다. 수령이 250년, 2012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보시다시피 높이는 약 17m, 가슴 높이 둘레는 약 4.2m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있고요. 이 산 돌배나무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웅웅 하면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하며, 돌배가 많이 열리는 해는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돌배나무는 장미과의 낙엽활력 교목으로 나무 껍질은 흑갈색으로 잘게 갈라지며 어린 가지는 갈색입니다. 꽃은 4, 5월에 피는데 담황색으로 피는 계량 배나무에 비해 순백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열매는 향기가 있고요. 8월에서 10월에 황색으로 이렇게 배가 돌배가 익는다고 합니다. 산돌배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간마을 주변이나 산지 계곡 부위에 주로 자라며 중국, 일본 등에도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는 수령이 보시다시피 250년 된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08호입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강송면 울진군 금강송면 들어오시면 7대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산돌배나무.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이 돌배나무가 수령이 250년 된 산 돌배나무입니다. 자,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쌍전리 산 돌배나무. 수령이 250년 된 천연 기념물. 한번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거의 보시다시피 나무 수령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거의 감당이 안 될 만큼 큽니다. 어휴. 그 자태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령이 너무 오래돼서 나무가 처짐도 방지할 겸 부러지는 것도 방지할 겸 이렇게 버팀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무 속이 오래돼서 비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더 이상 속이 파이지 않게 이렇게 덫을 발라놨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만큼 관리도 많이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철이 철인 만큼 보시다시피 지금 산돌배는 지금 열려있지 않습니다. 산돌배 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을 때 왔더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울진요 7대 명체 중에 한 곳인 이곳 땅전이 산돌배 나무를 바로 이렇게 제 눈앞에서 보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가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번지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만큼 야, 이 겉 둘레가 정말 굉장합니다. 자, 시청자님, 이곳 그 울진군 7대 명소 중에 하나인 쌍전리 산돌배나무 수령이 250년 된 산돌배나무 잘들 보셨습니까? 자, 저는 지금까지 이곳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에 있는 7대 명소 중에 하나인 산돌배나무 한번 같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곳 쌍전리 산돌배나무 아래에서 지금까지 즉흥마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いい빨간 것이 그 산 돌배나무 아니고요. 산 돌사가입니다. 돌사가. 돌배나무 이렇게 돌사가 이렇게 빨갛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돌사가입니다. 빨간 돌사가. 돌사가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고랭주 배추입니다. 속이 꽉 차 있습니다.